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유럽의회 보수당 ECR 측에 소속된 유럽의회 의원인 폴란드 전 외교부 장관인 안나 포티가 유럽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국토전략TV?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러시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소수민족 혹은 지방지역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펼쳤다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이들로서 안나 포티가 의원이 직접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그들이 그리는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러시아의 미래는 매우 구체적이고 누군가 장난치듯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지방지역 곳곳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이들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유럽과 동일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유럽처럼 여러 개의 러시아 지방지역의 독립화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지도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누군가의 망상이나 장난을 치는 게 아닌 진지하게 유럽의회와 관련된 기관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항상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안나 포티가 의원은 폴란드의 유럽의회 의원인데 폴란드와 가까운 동유럽의 러시아 지역은 매우 촘촘하게 여러 개의 민족 국가로 구분지어놓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국기까지 그려놓은 상황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움직임과 자본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폴란드, 궁극적으로는 서유럽 지역의 지정학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과 인접한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국경 분할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극동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는데 강성 진영 측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는 지도를 공개하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조선의 옛 국기들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역사에 근거한 국경 분할 방법을 제시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는 극동연해주 지방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대인 자치지구. 이 깃발은 일곱 빛깔 무지개색 국기로 유대인 자치주 JAO의 상징 깃발입니다. 유대인 자치주의 국기는 무지개를 상징하는 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만주지방의 하얼빈시는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1920년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자 동유럽과 러시아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만주지방, 그 중에서도 하얼빈시로 모였습니다. 하얼빈은 동방의 파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화려한 유럽 도시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대인들은 미국이나 상하이 일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와 가까운 러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자치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JAO라고 불리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 중동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의 타이틀로 이뤄진 몇 안 되는 행정구역입니다. 안나 포티가 의원이 주도하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는 이들 지역과 연해주 지방을 통째로 묶어서 과거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존재했던 극동 러시아 공화국, 미국식 공화정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상적인 국가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강성 진영에서는 아예 더 나눠서 유태인 자치주를 독립국가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개최된 포럼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구상에 대해서는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극동연해주 지방을 통째로 묶은 옛 극동공화국을 그들의 메이저 아젠다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극동만축. 황당하게도 과거 만주국이 연해주에서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성론자들 사이에서 연해주를 더 세분화시켜 블라디보스톡, 라우카 같은 도시가 포함된 연해주 시오테알린 산맥을 기준으로 동해연안 지역 극동만주 지방을 독립국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과거 이곳은 외만주 지방으로 불린 만주의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곳의 군침을 흘리며 패권을 넓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이름을 중국식 이름으로 최근 바꿔 부르기로 하면서 러시아 극동지방 영토에 대한 패권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만주국의 옛 국기를 이 지역의 국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들은 안나 포티가 의원이 주도하는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 이러한 구상을 꾸준하게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이러한 강성 진영의 세분화 전략이 아닌 극동 공화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극동 조선. 더 다소 황당한 부분은 극동 조선입니다. 강성 진영에서는 조선의 국기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조선의 어기를 국기로 사용한 극동 조선 분화를 제시해 다소 황당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우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녹둔도 과거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시오테알린 산맥 서부 지역의 평야지대를 정확하게 알고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아주 잘 아는 이들이 이러한 구상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야지대는 한국인 농업법인 기업들이 진출해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의 평야지대를 일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와 두만강 국경과 마주한 지금까지 국경 갈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 녹둔도 영토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는 1920년대 구한말 캐도릭 선교사들이 그려놓은 지도와 흡사합니다. 함경도의 교구가 확장된 지도를 그려놓았었는데 이 지도와 흡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포티가 의원이 정식으로 주도하는 공식 지도에는 이 지도가 아닌 연해주 지방이 통째로 엮인 극동공화국을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사할린 분할. 이들은 사할린을 과거처럼 남사할린과 북사할린으로 갈라놓은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사할린은 과거 일본령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신보를 국기로 만들었습니다. 사할린은 향후 러시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국토가 아래 위로 길고 과거 분단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영토 갈등 문제까지 있고 주민들의 5% 정도가 한국계 사할린인들로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안나포티가 의원이 주도하는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 유럽과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한국, 일본, 중국과 가까운 극동지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분화된 전략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강성론자들은 사할린 지방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캄차카 공화국. 캄차카의 대표 도시 페트로파블록스크 캄차츠키는 서방국들이 가장 탐내는 지역일 것입니다. 아극해양성 기후의 온대기후의 특색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이 도시는 북극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의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비교적 따뜻해서 심지어 겨울철에 서울보다 따뜻한 영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천연가스, 막대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이곳은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안나포티가 의원이 주도하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맞붙어 있는 추코트카 지역과 사할린을 묶어 사할린 공화국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은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고 코랴크인이라는 퉁구스계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인데 향후에 독립이 이뤄질 경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부유하고 조용한 인구가 적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강성론자와 유럽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제안하는 극동지방의 분할안에 대한 상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감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극동지방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